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을 보낼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네, 날씨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저희 안방에서 보이는 뷰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촉촉한 날씨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독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밀린 문자와 전화를 봅니다. 아침에 하는 일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과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아침 독서로 어제 제가 이 책을 올렸는데 이거를 좀 읽고 하루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8시에 수업을 하고 거의 11시? 그 마치고 나면 뭐 야식을 먹거나 어제 자러 그렇게 하면 집에 오면 새벽 1시, 2시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핸드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 업무 마감을 하면 보통 2시, 3시 이때 자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또는 7시간 자고 일어나면 제 보통 9시, 10시 또는 11시 이렇게 되죠.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 보내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업무상 새벽에 자고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도 지금 밖에는 우리 아이들이 노는 소리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저만의 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보내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즐겁고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집에서 독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뒤에는 저희 집 금고예요. 제가 부자가 되면 금고랑 개수기 아시죠? 돈 넣으면 띵띵띵 소리도 돈이 자동으로 세워지는 개수기. 그거를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펜트하우스에 이사 와서 사람은 여기 크기에 맞춰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온 뒤로 자꾸 여기에 맞춰서 뭔가 물건들을 사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옷들을 사게 돼서 참 사람은 환경에 맞춰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이렇게 금고를 꼭 가져서 여기에 뭔가를 채우겠다라는 욕망을 했었고 진짜 돈 세우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구입을 했고 거기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그 개수기가 이사 오면서 저희 회사로 가 있긴 한데 제 지인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그 개수기부터 샀거든요. 그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망을 한다면 실천을 하고 시각화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 문구를 보고 너무 좋아서 밑줄을 쳤는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렬된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우주와 당신을 정렬하고
당신이 원하는 느낌 속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정말 제가 원하는 느낌, 그리고 제 하루를 정렬을 하고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야 하루가 막 정신없고 바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정리정돈된 느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같은 24시간이라도 48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맞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알고 실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과 들어온 지가 몇년안 돼요. 첫 시작은 아마 시크릿 이런 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흘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우리랑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이런 좋은 책들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줄을 보더라도 깨달음이 있고 무언가를 얻었고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이한 권의 책값은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다 읽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한 장, 두 장을 보더라도 뭔가 깨달음이 왔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게 하루하루하루 모여서 365개의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고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업무 지시할 거를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 직원들이나 저희 코치진들한테 알려줘야 될 업무를 후다다닥 알려줍니다. 이 작업만 해도 거의 30분, 1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급한 업무를 답변과 지시사항을 남겨주고, 오늘은 저희 유튜브 편집자들한테 어제 오늘 제가 메모해뒀던 거를 지금 전달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금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세상이 진짜 편해진 것 2000 years later. 여러분도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해서 알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본업도 있지만 그 외에 챙겨야 될 내가 공부를 하면 성장하는 것들도 하루에 하나씩 해내고 있습니다. 못할 날도 많죠. 그래도 이렇게 씀으로써 더 행동을 아무래도 하게 되니까 못하더라도 이렇게 써놓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의 시작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 독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아이디어나 또 다른 전달 사항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뒀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해두시고 진행을 하면 하루가 그래도 알차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곧마다면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메이크업을 마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우리 아이들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는 아이들하고 꼭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 남편.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좀 깔끔해가지고
정리가 조금 잘 되어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못했지만 이렇게 옷을 정리중개 업체에 맡겼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청바지는 청바지, 모자는 모자, 이렇게 티셔츠는 티셔츠별로 되어 있고요. 남편 방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 방은 정리가 좀 부족하죠. 이렇게. 아직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정리정돈 업체에 맡기니까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제 드레스룸을 한번 보면 조금 아직 그 액세서리를 덜 정리해서 조금 아직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되게 깔끔하죠. 여기는 또 네이밍까지 깜짝 놀랐잖아요. 정리해주는 거. 그래서 또 오늘은 수업이 없으니까 조금 캐주얼하게 가볼까 합니다. 정리정돈하는데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화장대예요. 화장대. 제가 액세서리 한번 샀거든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었고 제일 멋진 건 이거였어요. 짜잔. 이렇게 화장품을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짜잔. 깜짝 놀랐죠. 엄청 이거에 제가 또 엄청 반했잖아요. 자,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겨울 느낌 나는 세탁을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방 문을 열면 길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이 정도 길이감이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저희 아이 방이고 이렇게 거실이 하나 그리고 건너편에 두 개 그리고 주방이 있는 이 너비로 이렇게 갑니다. 이쪽은 저희 이제 부부가 쓰는 거실로 해서 이렇게 수시로 책을 볼수 있게 이렇게 책들이 있고 이렇게 소파가 있고요. 아직 탁자는 오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거실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네. 비가 와서 또 촉촉한 하루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여기예요. 현관문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이 바닥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바닥에 포인트를 주고 저희가 문만, 외관을 이렇게 초록색 문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짜자잔. 여긴 아마도 저희 신발장. 명품.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명품 운동화들이 엄청 많아요. 아직 아니야? 구두도 물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장도 엄청 넓어서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나비야 들어달라고 해야 돼. 다시 불러봐. 다시 불러봐. 같이 불러. 같이 시작. 엄마가 해볼까? 아리야. 나비야 노래 들어줘. 엄마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야. 다음에 하자. 안녕.
아리야! 아리야 또 하자!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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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하자! 안녕! 이렇게 오늘도 외출을 쌀이나 봐요. 아 쌀. 맞아 맞아 20kg. 네. 막 소리라는 것이. 네. 짜자잔. 네. 어디 가나 요즘에 이렇게 있고 오늘은 여기 어렵게 구한 백이에요. 온도고 백인데 큰 사이즈로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구했고 짜잔 오늘은 구찌 한정판 디즈니 운동화를 신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